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한국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연초부터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요즘 그 우먼오믹스다에서 여성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올 만큼 각 분야에서 여성의 그 이렇게 활동이 눈에 띈데요. 오늘은 여성 기업의 활발한 활동과 여성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의준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예. 일단 그 여성기업지원센터장도 맡으시고 또 여성경제인협회의 상근부회장도 맡으신데요. 함께 있어서 좀 같이 소개해 주실까요? 네네. 여성 아까 위민노믹스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뭐 사실 남성들이 피부로 느끼겠지만 갈수록 여성 경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네. 정부에서는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에 근거해가지고 법정단체로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설립이 되어 있고요. 네네. 또 여성경제인협회는 어떻게 보면 여성 경제인들의 권익이라든지 역량 개발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반면에 또 여성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또 설립을 했습니다. 정부하고 여성경제인협회가 공동으로 출자를 했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상근부회장도 맡고 또 센터장도 맡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력을 보니까 여성경제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 하지만 정책부서에 많이 계셨더라고요.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맡게 된 배경. 네네. 제가 아무래도 뭐 중소기업 지원을 하는 업무를 한 30년 이상 네, 해왔고요. 네네. 또 특히 제가 이제 중앙부처에서 과장 시절에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면서 네네. 그 중요성, 또 필요성, 또 여성기업인들에 대한 어떤 그 존경심 이런 것들을 사실 갖게 됐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을 하시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시책을 많이 만들고 지원한 경험이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협회 그 상근부회장을 지금 세 번째 이렇게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네네. 누구보다도 협회 운영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뭐 그런저런 여러 가지가 반영이 돼서 저희 그 한무경 회장께서 같이 네네. 일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왔는데 뭐 하여튼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또 우리 많이 도와주시면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여성기업지원센터 센터를 좀 소개해 주고요. 주요 좀 어떤 업무를 좀 하는지 함께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뭐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기업을 정부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습니다만은 여성기업은 남성기업이나 일반적인 그 경영 행태 아니면은 또 특성, 경영자의 특성 이런 것들이 사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럼 특화된 지원을 다른 프로그램에 섞어서 하면은 그걸 추진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어느 기관이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여성의 특성이 가만히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정부 사업을 모아서 네네. 여성 기업의 특성에 맞게끔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센터를 저희가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 센터는 처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에 대한 창업 단계에서부터 지원을 하는데요. 네네. 특히 저희가 전국 17개 지역에 그 창업 보육 센터를 보유하고 네네. 있습니다. 한 230 자체적으로 그렇죠. 네네. 230개 업체가 입주돼 있어가지고 네네. 거기서 이제 인큐베이팅을 하고요. 네네. 특히 그 공간 제공뿐만이 아니라 네네. 또 여성 가장 창업 자금이라든지 또 컨설팅이라든지 또 수출을 원하면은 이제 수출 초보적인 수출 단계 지원 이런 네네. 것들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뭐 상담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이제 패키지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저희 센터의 역할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여성 경제인의 어떤 위상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좀 시청자분한테 네. 이런 걸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사실 그 일반 국민들께서는요 여성 네네. 기업에 대한 그 인지도 네네. 또 뭐 개념 이런 것이 그렇게 크게 높지 않습니다. 네. 저희 나라의 지금 사업자가 한 340만 개 됩니다. 남성까지 포함해서? 예, 예. 네네. 340만 개 되는데 네네. 그중에서 140만 개의 소위 말하면 뭐 사장 또는 뭐 CEO가 여성입니다. 아, 상당하군요. 예, 예. 네네. 그래서 그 월급 받는 사장이 아니라 자기가 창업을 하거나 그 기업의 최대 주주이거나 네. 아니면 뭐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한 140만 명 되거든요. 네. 그런 게 굉장히 보편적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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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 39%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4명은 여성 사장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숫자로는 그렇게 많기는 하지만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아무래도 남성 기업에 비해서 이제 규모나 업종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그 차별화가 돼 있죠.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눈여겨 보시면은 또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네. 특히 지금 이제 요즘은 뭐 공무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시험 보면은 여성들이 굉장히 앞서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제 똑똑한 여성들한테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기업 쪽에서도 역시 그 벤처 기업 같은 경우도 매년 여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뭐 기술이나 아이디어 가지고 있는 부분, 또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ICT 이런 쪽에서도 특히 바이오 쪽 이런 데서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여성 경제인에 대한 개념도 상당히 종종과 다른 그런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센터가 지금 1999년에 만든 이후로 굉장히 성과가 많다는데 그동안 그 성과 네. 같은 거 시청자분들 네. 알려줄 수 있는 성과 같은 네. 거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기존에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은 사실 스스로 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특히 여성이 창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산, 육아 문제, 뭐 경력 단절 문제, 또 남성 중심의 문화, 그 기업 문화, 뭐 이런 걸 감안한다면은 여성이 창업에 진입할 때 이게 제일 큰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아까 이제 창업보육센터 전국의 17개 센터를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소프트랜딩을 하느냐 창업의 그 세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성과를 많이 내고 있죠. 한 700개 가까운 그런 기업들을 지금 육성을 해내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성의 그 생계 문제가 또 걸려 있어요. 여성 가장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이제 사별을 한다든지 뜻하지 않게 이제 아이들을 혼자서 맡아가지고 뭐 이렇게 키우는 입장이 되는 여성분들이 지금 사실 많이 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이 어디 취업을 해가지고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가지고 아이들을 돌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 쉽지 않습니다. 네네. 이런 분들은 자기가 어떤 기술이라든지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은 소자본 창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네. 여성 가장 창업 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여성 가장 창업 자금을 통해서 그동안 한 250억 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네, 점포라든지 또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컨설팅 상담 이런 걸 병행해 줘가지고 네.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해서 지금 한 670개 사업장을 만들어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남성 그 중심의 기업 문화에서 차별받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저희가 정책적인 노력을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법률을 뭐 강화한다든지 또 아니면 관행을 개선한다든지 금융기관에서 뭐 가족관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적인 것들을 또 침해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그래서 한 34건 정도 이 여성이 남성과 차별된 정책 개선을 많이 하고 있고 가장
저희가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은 남성보다도 마케팅 능력, 네트워킹이 약합니다. 여성은. 뭐 남성들은 뭐 동창회도 활용하고 뭐 술도 마시고 또 뭐 여성들보다 좀 더 이렇게 어그레시브하게 이렇게 뭐 접근해서 자기 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성들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소극적이고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로 문제가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시장에서의 팔로 일단 일반 마켓보다도 공공시장에서 여성 기업 제품을 구매를 일정 비율을 해주는 것 이것이 그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저희 이제 법에서 5% 의무 구매를 지금 정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그 작년 같은 경우에 한 9조 가까이 상당히고 예, 예. 네네. 실조 한 8천억 정도 저희가 공공구매 실적을 보이고 금전에는 이제 거의 목표가 9조 가까이 됩니다. 네. 정부에서도 상당히 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또는 또 여성기업의 어떤 팔로 확보 측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저희는 여성기업 확인 제도라는 걸 이제 시행을 해서 그 여성기업인 확인 제도 이게 진짜 여성기업이냐 아니냐 남성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네네. 왜 여성들한테 그렇게 공공구매 의무 비율을 정해서 이렇게 하느냐 그냥 전체를 터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군요. 네. 근데 뭐 5% 정도는 어디나 뭐 이렇게 좀 특정 목적을 위해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여성 기업을 철저하게 가려서 확인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아마 세계적으로 여성 기업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 정부 지원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여성 경제인이 한국에 경제 활동을 하는데 좀 여러 가지 차별적 요소, 대부분 다 불리한 차별적 요소를 극복하고 지금 10개에서 4개 정도 이렇게 간다 하면 그만큼 또 다른 이면에 있어서는 여성 경제인만을 갖고 있는 그 어떤 장점 이런 것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그 남성 경영자하고 여성 경영자하고 많이 차이가 지는데요. 네네. 여성들의 그 특징, 장점이 있습니다. 네네. 제가 뭐 수십 년 그 여성 기업을 지켜보니까 네네. 굉장히 그 남성들보다 안정적으로 기업을 끌고 가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안정적으로. 네.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네네. 여성들이 뭘 이렇게 기업을 인수하거나 자기가 만들면은 차곡차곡 잘 다져가면서 그 기업을 꼼꼼하게 이렇게 경영하는 게 있고요. 종업원들에 대한 또 그 인간적인 배려, 가족처럼 대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강점이고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국회에서도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네네. 거기 이제 뭐 사례 발표도 굉장히 이제 여성들이 근무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있어요. 그 보면 진짜 가족 같은 요새 같이 이렇게 노사 갈등이 첨예하고 네네. 서로 뭐 노사 간에 이제 뭐 최저임금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그게 사실은 임금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시대에서는 여성 CEO의 그 리더십이 잘 맥히는 시대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이제 감성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미 이제 뭐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뭐 ICT 접목한 기술이 인간의 어떤 피지컬한 노동력보다도 네네. 그를 대체하는 기능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네네. 그렇다면은 이제 여성적인 그 감성이라든지 문화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 차별화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은 결국 여성 기업들이 창업을 많이 하고 여성들이 창업을 많이 하고 이런 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쉬운 시대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성의 강점을 살리는 경제. 가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창업할 때 남성의 차별적 요소. 맞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크다 이렇게 해서 네. 지원센터장이 오시니까 기대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분들의 그 어떤 그 이렇게 궁금증 같은 걸 좀 풀어주시죠. 네네. 제가 한 3년 전에 이게 여성기업 담당 이제 과장을 맡으면서 네네. 느꼈던 게, 이 과장,
여성 기업인들하고 이렇게 하니까 좋겠어? 그런 얘기 합니다. 예, 요새 네. 뭐 심지어는 뭐 꽃밭에 있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우리 사회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한이 미투 운동도 끊임없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제는 네. 남성들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왔다. 여성들이 이제 힘든 부분이 이제 어디 가면은 분명히 이제 여성 사업가거든요. 근데 사업가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여성. 예뻐? 안 예뻐? 몇 살이야? 연세가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결혼했습니까? 결혼했습니다. 그럼 뭐, 애는 있습니까? 남편은 뭐 하십니까? 이제 참 이렇게 이거 곤란한 접근한단 문제인데, 말입니다. 그죠? 굉장히 곤란하죠. 근데 저희가 남성끼리는 그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남성이 사업하는데 어디 뭐 금융기관이나 어디 지원기관에 갔는데 몇 살이십니까? 뭐, 아이는 있습니까? 뭐, 결혼했습니까? 이거 안 그럼 뼈 물어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이런데. 여성한테는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성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죠. 특히 뭐, 가족관계를 자꾸 물어보다 보면은 뭐, 이제, 본인이 밝히고 싶지 않은 이런 맞습니다.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거는 가족관계나 이런 걸 질문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난번에 홍장관께서도 아주 강하게 네,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셨죠. 다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또 하나는 이제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데, 저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여성의 어떤 뭐그 생리도구라든지 위생용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 자금을 받는다든지 투자를 받기 위해서 찾아가면 남성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참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또 이해도 잘 못하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부분에 잘 알고 있는 이제 여성들이라면 아마 굉장히 가치를 인정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 기업을 지원하는 R&D 평가나 이런 데서 심사 평가하는 위원들을 살펴보면은 거의 80, 한5% 정도가 남성이 그 평가를 합니다. 또뭐 전문적인 그 기술이 아닌 분야는 한 80%까지 남성들이 그좀 하거든요.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정부에서는 30%까지 늘려라. 예. 그래서 아마 이제 특히 기업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잘알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좀 하자 해서 아마 지금 그런 분들 저기 초대하느라고 지금 작업을 중기벤처부에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중소벤처부뿐만이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아마 홍 장관께서 각 부처에 파급시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 여성 관련되는 제품들이 훨씬 더 인정받기 쉽고 또 일반의 이제 지원 금액도 차이가 있어요.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여성 기업은 1억 원까지 지원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또 뭡니까, 또?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건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이제 뭐 나름대로 이유가 어디 아마 있을 수도 있겠죠. 대체로 여성 기업이 규모가 작다든지 자금 수요가 적은 걸 감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한도를 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적게 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홍 장관께서 과감하게 개선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동안 뭐한 20여 년 여성기업 정책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마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은 환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 기업 지원 센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성공한 기업들 이런 몇몇 사례 좀 설명해 주시면 이 센터가 어떤 역할이고 그동안 어떻게 이에 기여했고 또 앞으로 이렇게 기대 같은 것도 함께 이렇게 시청자분 느낄 수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인상이 깊은 지원센터를 통해서 성공한 기업들 좀몇 개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기업들이 이렇게 어디 이렇게 막 나서서 자기를 홍보하고 막 그게 좀 약해요. 이렇게 저희가 뭐, 이거 좋은 거니까 홍보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좀 선뜻 언론에 노출되는 것도 이렇게 꺼리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요새는 뭐 젊은 창업자들은 전혀 다르지만은요. 보편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 인큐베이팅을 통해 가지고 아주 씨앗 기업들을 이제 새싹을 키워내는 이런 작업을 하잖아요. 이런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이뭐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이제 투자를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그분들은 매출보다도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시테일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기업이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그 액티브 그 푸드스토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네네. 그 장신구 비슷한 것들 만드는데 세계적인 그 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 같은 데는 뭐 정말 접촉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데에서 뭐 그 펀딩을 통해 가지고 이제 3만 달러를 갖다 이제 미리 예약을 받아요. 그러면 네네. 이제 그거는 사업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거기 때문에 네네. 이런 기업이 뭐 크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발굴해 가지고 불과 한 1년 만에 17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네. 1년 동안에 17만 달러 올렸으면 뭐 2년, 3년 가면 이게 막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이렇게 가는 네네.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TV 홈쇼핑 지원을 합니다. 네. 여성 기업들 중에서 이제 그 B2C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판매망이나 유통망이 잘 되지 않으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홈쇼핑, 이제 여성 기업들 홈쇼핑 지원을 하는데 종종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빈치 스타일이라는 LED 램프 같은 이런 제품을 만든 기업도 저희가 한번 방송에 출연을 시켰는데 예상 목표의 154%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거죠. 네네. 그래서 한번 해가지고 3억 4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네네. 저희도 이제 이거를 홈쇼핑 여성 특별 그 지원하기로 또 중기벤처부에서 또 약속을 해주셔가지고 이쪽도 강화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여성 창업 경진 대회를 저희가 해가지고 정말 사업 계획서 하나 가지고 도전해가지고 네네. 채택을 해서 저희가 이제 육성시키는 이런 프로가 있습니다. 네네. 보통 한 400대 1 됩니다. 대상 놓고 하는데. 네네. 근데 그 피부 진단 솔루션 만드는 그 릴리 커버라고 이제 저희 그 대상을 받은 업체가 있는데 여기도 그 플러그 앤 플레이에서 1억 원 투자를 받았어요. 이게 사업 계획서 하나 가지고 1억 원 투자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투자라는 거는 우리 뭐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초기에 소액 투자가 이루어지면 후속 투자가 네, 계속 그렇죠. 이루어지지 네네. 않습니까? 네네. 신용이나 뭐 대외적인 인지도 이런 것들을 인정받기 때문에 네네. 처음에 1억 원 투자 받는다는 건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네네. 보통 뭐 3, 4천만 원 투자 받기도 쉽지 않은데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은 저희 한 3년, 5년 되면은 저런 기업들이 막 나오네라는 것. 아마 저희가 7월 달에 이제 그 여성 창업 경진 대회를 7월 달에 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발굴한 업체 제가 예상컨대는 아마 야, 대단한 기업들이네라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대상 하나 골라 가지고 1000만 원 상금 주고 표창장 하나 줬어요. 네, 네. 근데 금년에 저희가 이제 획기적으로 바꿔 가지고 대상을 받으면은 3억 원까지 투자가 들어가고요. 네네. 그 다음에 1억 원의 여성 가장일 경우에는 1억 원의 그 무이자 융자금이 들어가고요. 네네. 그 다음에 수출, 그 다음에 BI 입주를 1년간 무료로 저희가 제공을 공간 제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사업 계획서만 가지고 오면은 최대 4억 원까지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기보 신보도 도와주고요. 뭐 이런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우리가 바꿔서 금년에 아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여성 스타트업들이 여기에 도전하리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이 혁신성장 코리아에서 정부의 국정운영부의 혁신성장 알리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어느에서 유일하게. 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이 다 혁신에 해당됩니다는 시청자 여러분께 혁신성장이 뭔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혁신 성장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제 경험도 그렇고. 그러나 가야 될 길이고요. 네네. 근데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이 경제계, 기업계, 또 뭐 언론계, 학계가 고민해가지고 나가야 될 길이 혁신 성장입니다. 네네. 저는 그 혁신 성장이 성공하려면 혁신이라는 건 사실 피부를 벗겨내는 새로움의 추구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 피부를 벗겨내는 새로움의 추구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벗겨낼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 고통을 사회적으로 감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네. 기존에 있는 기득권, 기존에 있는 시장과의 충돌을 하고 땅 뺏기 식으로 다 혁신성장을 한다. 그럼 100% 저는 실패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 세계적으로 우리 경제 규모가 적은 나라는 아니거든요. 네네. 세계 시장도 크고
혁신성장이라는 것은 틈새를 만들어내고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서 기존의 것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혁신성장인데, 한 예를 제가 뭐 특정 기업을 언급하는 게 좀 뭐하긴 하지만, 저는 어디 가서 혁신성장의 가장 모델이 스크린 골프를 들고 있습니다. 아. 기존에 있는 골프장에 피해를 줍니까? 안 주거든요. 골프 용품, 골프 패션 다 도움을 줍니다. 예. 골프 치고자 하는 사람한테 저렴한 가격에 마음껏 즐기게 해주는 아주 독창적인 영역을 만들어낸 게 스크린 골프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 그냥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 이제 P2P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장을 해서 P2P가 허용이 됐습니다만, 부작용이 나타나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P2P 쪽에서 규제를 다시 해달라고 할 정도로 자정 노력을 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혁신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살펴보고 잘 고민해가지고 나오는 그 몇 가지가 나오면은 정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원을 해서 그 파일을 엄청 키울 필요가 있다. 그 전제 조건은 기존에 있는 없는 시장에서 찾아야 될 것이고, 네. 찾았다면 국제화, 글로벌화로 간다. 이 두 가지 명제만 잘 유념하면 저는 혁신성장이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좋은 그 경제성장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방송 시간이 이렇게 많으면 좀 더 여쭤봐야겠습니다는, 항상 이 마지막에 어떤 그 계획이라든가 지원센터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쪽을 꼭 여쭤보고, 시청자도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많으시거든요. 네.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가 뭐 모든 것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또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고요. 그러나 네네. 다만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한정된 인력과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는 못하니까, 저희는 이제 주변에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해 드리고 공감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우리를 이 여성 경제인들이 국가 경제에 있어서 정말 얼마나 중요하고 미래에 특히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컨센서스를 좀 이루는 데 좀 집중을 할 거고요.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나 특히 언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런 협조를 구하러 다니는데 저희가 좀 땀을 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센터가 만들었더라도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 측면에 그 내용이 콘텐츠가 부족한 측면이 그동안 그 협회라든가 지원센터의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이 센터장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면 워낙 이렇게 전문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시긴 해 세밀하게 잘 준비되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관련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국민분들의 어떤 인식을 이렇게 그 한 단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걸 그 부탁드리면서 오늘 그 장시간 동안 이렇게 인터뷰에서 이렇게 시청해 주신 데 감사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